안녕하세요. 다다다 스윙 스튜디오의 다다다 TV입니다. 오늘은 가정용 재봉틀에서 오버록 노루바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버록 재봉은 이렇게 원단의 끝에 올이 풀리는 부분이 더 이상 올이 풀리지 않게 방지하기 위한 재봉 방법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원단은 가정용 오버록 노루바를 사용해서 오버록 재봉한 원단이에요. 이렇게 원단 끝을 실로 감싸기 때문에 원단의 올이 더 이상 풀리지 않아요. 짠! 여기 이렇게 두 개의 오버록 노루발이 있어요. 두 개의 노루발이 생긴 거는 조금 다르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같아요. 여기 오른쪽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가이드 부분이라고 하고 안에 일자 부분은 핀이라고 합니다. 그럼 노루발을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노루발을 교체하기 전에 재봉틀의 전원 버튼을 꼭 꺼주세요. 우선 기본 노루발을 빼볼게요. 노루발 뒤편에 있는 검정 레버를 위쪽을 향해서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쉽게 노루발이 빠집니다. 오버로크 노루발 중앙에 이렇게 긴 막대기가 있는데요. 노루발을 바닥에 놓았을 때 긴 막대기와 옆에서 보았을 때 움푹 들어가 있는 이 홈에 맞게끔 노루발 잡이를 이렇게 내렸다 올려주면 노루발이 끼워집니다. 분리형 노루발과 일체형 노루발의 자세한 교체 방법은 위에 링크에 올려놓을 테니 확인해주세요. 노루발을 교체했으면 다시 전원 버튼을 켜주세요. 이번에는 오버록 스티치로 변경해 볼 건데요. 여기 있는 11번 점점점이 되어 있고 지그재그 모양이 있는 이 스티치를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이제 오버로크 재봉을 해볼게요. 윗실은 오버로크 노루발 사이에 쏙 넣어서 뒤로 빼주세요. 그 다음에 원단의 끝부분, 이 끝부분과 노루발의 가이드 부분이 맞닿게 놓아주세요. 바늘을 내린 다음 발로 밟아주면 됩니다. 원단의 끝과 가이드 끝부분이 맞닿도록 놓기만 하면 돼요. 시작할 때 매듭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자체가 매듭이 됩니다. 이렇게 재봉이 끝났으면 실을 끊고 노루발 뒤로 원단을 빼주세요. 이렇게 오버록 재봉이 되었습니다. 다른 오버록 노루발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이드 라인과 원단의 끝부분이 맞닿도록 이렇게 재봉을 쭉 하면은 오버록 재봉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바늘을 내리고 이렇게 원단의 끝과 가이드 끝부분이 맞닿도록 놓고 발로 페달을 밟아주세요. 이렇게 오버록 재봉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오버록 노루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버록 재봉을 해봤는데요. 올이 풀리는 원단에 사용하셔서 예쁜 작품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만들고 싶은 아이템이나 궁금하신 점은 밑에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